Tiger Woods, like at age 2 and a half, comes out there with his father, Earl Woods, who taught him. What is his name? Huh?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생후 6개월 때부터 골프공을 네트에 꽂고 스윙하는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유난히 골프에 관심을 갖고 좋아했던 아이 타이거 우즈. 두 살인 우즈는 마이크 더글러스 쇼에 출연했고 다섯 살 때는 골프 다이제스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살 무렵 우즈는 스스로 골프를 선택했고 아버지에게 약속하며 본격적으로 골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는 강력한 샷과 천재적인 감각의 쇼트 게임으로 압도적인 재능을 뽐내며 15살에 최연소 미국 주니어 챔피언이 되었고 이후 USJ 내셔널 챔피언십 6회 우승, US 아마추어 3연패를 달성하며 프로로 전향하기 전까지 골프 역사상 전례 없는 아마추어 커리어로 마무리했습니다. 1996년 나이키와 타이틀리스트는 20살의 천재 골퍼 타이거 우즈와 골프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고 프로 데뷔에 맞춰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I guess hello world, huh? PGA 투어에 데뷔한 우즈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랭킹이 올랐는데 첫 시즌 9번의 출전 중 3번의 우승으로 그의 세계 랭킹은 13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 데뷔 첫 메이저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출전하게 됩니다. 20년 전 더글라스 쇼부터 전례 없는 아마추어 기록까지 우즈의 잠재력에 대해 언론은 그가 프로 경기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전설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도 우즈를 놓칠 수 없는 슈퍼스타라고 극찬했습니다. 마스터스 첫 출전을 앞둔 21살의 젊은 골퍼 타이거 우즈, 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첫 메이저 대회가 도전의 시험대가 되었으며 그의 어깨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기대와 부담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작된 마스터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우즈는 1번 홀부터 실수가 나왔고 흔들리는 샷을 잡지 못한 채 4번, 8번, 9번 홀까지 타수를 잃으며 라운드 전반 그의 스코어는 4오버파로 40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스코어는 말 그대로 우즈를 탈락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우즈는 일반적인 긴장한 젊은 신인 선수처럼 보였고 주변에서는 관객들의 환호와 기대감이 공존하던 가운데 불안감으로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즈는 달랐습니다. 10번홀 티샷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백스윙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했고 후반 라운드 시작과 함께 버디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번홀 그린 뒤 동반자였던 닉 팔도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커리어의 시작이었다. 우즈는 후반에만 6언더파를 쳤고 최종 스코어 2언더로 선두에 세타 뒤진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참 진행 중이던 2라운드 타이거 우즈가 13번홀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이글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당시 감각이 남달랐던 짐 렌츠는 이것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츠는 13번홀의 중계석 켄 벤투리에게 말하며 그 후에 문서로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을 조금 넘은 시각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처음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2라운드 우즈와 짝을 이룬 폴 아징건은 우즈의 경기를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즈는 66타를 기록했고 2위와 3타 차이로 생애 첫 메이저 선두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3라운드 시작 전 당시 선두에 3타 뒤진 2위는 유럽 최고의 선수이자 세계 랭킹 2위였던 콜린 몽고메리. 그는 우즈와 플레이하게 됐고 공식 인터뷰에서 우즈를 겨냥해 말했습니다. 우즈에게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다. 나는 그보다 메이저 챔피언십 경험이 훨씬 많다. 주말 동안 그걸 증명할 수 있길 바란다.
콜린 몽고메리는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겁먹지 않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away from the and a... 우즈는 버디만 7개로 3라운드에서 더 낮은 65타를 기록했고 2위와는 9타 차이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3라운드가 끝난 후 몽고메리는 그냥 가도 된다는 제안을 물리친 채 마이크 앞에 서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짤막한 한마디 뿐이다. 그럴 확률은 없다. 우리는 모두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타이거가 이번 대회에서 패할 확률은 전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당시 마스터스 중계를 처음으로 지휘한 랜스 베로우는 마지막 그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베로우는 우즈의 모든 샷을 생중계하고 오거스타 내셔널의 모든 역사적 랜드마크를 지날 때 우즈와 함께 걸어다니며 그의 모습을 보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골프가 골프의 전부라면 앞으로 보여줄 골프는 이것뿐. CBS는 이를 잃은 시간에 파이널 라운드 방송을 시작했고 우즈는 4번 홀까지 한타를 줄이며 16언 더파로 5번 홀에서 플레이 중이었습니다. Well, it's been remarkable, but also I just well, well that one gets away from him. That's a rare. That's his first bunker of the week, Jim. Rare mistake. He has not made a bogey since the. Notice how wide he's making his stance here because he's got. Well, able to leave it on that level. Nope. So, his first miscue in 48 hours. A bogey 5 at the 5th. 보기를 기록하면서 시작 스코어인 15언더가 됩니다. 2위와는 8타 차. 6번 홀 188야드 파3. 우즈는 타수를 유지하고 2위 로카 선수는 보기로 다시 9타 차가 됩니다. 7번 홀 360야드 짧은 파포. 아이언 티샷을 했지만 홀을 벗어나 나무 사이로 떨어집니다. 짧은 7번 홀에서 두 번째 보기를 기록하는 우즈. 2위와는 8타 차. 8번 홀 페어웨이로 잘 보낸 우즈. 투온이 가능합니다. 버디로 다시 15언더. 2위와는 9타 차. 9번 홀 435야드 파포. 3번 우드를 잡은 우즈. 4 on the crosswalk.
must be hard to really handle a nine-shot lead in terms of concentration. My goodness, he's just trying to play the golf course. That's hard enough as it is. Way up, he's leading. It's exactly what he needs to do. 우즈는 버디 두 개와 보기 두 개로 라운드 전반 2분파를 기록합니다. 10번 홀 485야드 내리막 파4. 이번 아이언을 잡은 우즈. This man has dominated at every level of competition. Again, a very smart play, put it in the middle of the green this year, congressional royal troon and wing foot. This kind of expectations from a player perhaps since Jack Nicklaus in '72 when he won the Masters and the US Open. This is a little bit hot. Not what he wanted, but he's in a comfortable range. Center cut by Mr. Tiger Woods. He leads. 11번 홀, 450 파포. The only one to average over 300 yards. Up the right side, should get a left-hand kick. Back in the fairway, good angle. Nine iron, probably pitching wedge, and look at this. The spin using the slope for birdie. Can you believe it? Yeah! Second day in a row, Tiger Woods. 4라운드 다시 언더파로 내려온 우즈. 루카 선수는 보기로 톰 왓슨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타수 차이는 10타. 12번 홀은 155야드 파3. Taking it over the bunker. Drifting left, smart play. What a putt. 2 feet left for par. Superb. And he continues the Tiger feast. 13번 홀 485야드 짧은 파5. How good does it get? And he talked about afterwards about how he had watched through the years. He's the depth of his preparation living in Orlando. Oh, you can't. Oh, no. That's the only way it could miss. Dead center. Unfortunately, he'll have to settle for a birdie. That will put him to 17 under par. 이제 2위와는 11타 차이. 그리고 3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잭 니클라우스의 마스터스 최저타와 타이를 이룹니다. 14번 홀 405야드 파4. Well, it's the only green on the golf course that hasn't been. Tiger Woods now 18 under. 경기가 끝난 후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기록을 깬 우즈를 보고 말했습니다. Masters scoring record set by Jack Nicklaus and Raymond. 15번 홀 500야드 파5.
leg, but it's right. Intel. Interview. This is a 5-iron. Down the grip, not happy with it. Oh, and that one's into the patrons on the right also. However, that one is further up. Kenny, what's he thinking of doing here? A lofted club or maybe? Well, that's exactly what he did. Needed to be bumped just a fraction more.2위는 톰 카이트 선수로 바뀌고 타수 차이는 12타 차 그대로 유지됩니다. 16번 홀 170야드 파3. 라이더 컵 포인트 as a key consideration. Whoever finishes. Back almost entirely to the hole. Almost. Terrific two-putt from a very difficult spot on this green. 17번 홀 400야드 파4. The crosswalk, which is at 320 yards, and for yesterday's pin placement, it wasn't really the appropriate. And plenty of room. Wide fairway and room to the right as well. There's the crosswalk. That is 320 yards. The sand wedge shot that must come up short of the pin. Stop now. Well, it's not a green in regulation, but it's not a bad spot to putt from, uphill from there. And so close. Almost 19 under par. He's had a birdie. 이제 마지막 홀, 많은 환호를 받으며 티잉 그라운드로 올라갑니다. 18번 홀, 405야드 파4. Less than 100 yards. Wait a minute, what happened? Comprehensive hook. You think of hook, that is camera lens off in his backswing. Wow, that is as far left as we've seen anybody hit it. He has, and how well he's accepted. Anyone else with that tee shot with lesser length would have been in the bunkers. He knocked it over the top of the gallery. Okay.
course isn't any easier either. Slow down, ball. Slow down. Well, one last four-foot moment. Just runs so deep. 헐렁한 검은 바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There it is. A win for the ages. 우즈가 마지막 퍼팅을 성공시키며 우승했습니다. 그는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어린 우승자였고 가장 낮은 스코어를 기록했으며 12타 차의 가장 큰 타수 차이 등 20개의 마스터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1997년 마스터스 우승자 타이거 우즈. 당시 그의 경쟁자는 옆에 있던 다른 선수가 아닌 골프의 모든 전설, 골프의 모든 시대와의 대결이었습니다. CBS 진행자 렌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승리다. 1997년 마스터스 대회 일주일 전 마크 오메라와 타이거 우즈는 오거스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오메라는 우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메라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즈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스토리였습니다.